보통 집에 다들 이런 엑기스 종류는 다 숲종류는 다 있으시죠? 근데 이걸 뭘 하려고 하냐? 얼음팩을 만들 거예요. 보통 이 얼음팩 가지고 보통 모세가 같이 더울 때 갖고 다니거나 뭐 갖고 다니시다가 녹으면 마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걸 휴대폰 옷에 시간 많이 하시거나 뭐 휴대폰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방수폰들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얼음팩을 하시면 아무래도 휴대폰이 열받는 거를 많이 이렇게 방지해줘요. 보통 뭐 냉장고느라 말 하시던데,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드냐? 가위로 요 모서리 있잖아요. 요 모서리 여기가 칼날같이, 여기 칼날같이, 이게 손이 비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흐르도록, 이렇게 잘 비어야 돼요. 끝에 살며시. 이렇게. 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됐죠? 만들었죠? 근데 이 만든 거를 보통은 어디다 보관하냐면 이제 냉동실에 이제 얼굳잖아요. 근데 냉동실에 얼굳다가 땅에 떨어뜨릴 경우 있어요. 땅에 떨어뜨리면 이게 깨져버립니다. 뭐 다른 것도 깨지지만 이것은 특히 더 이렇게 깨진단 말이에요. 물이 깨지듯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럼 이러면 이제 몸이 묻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얼음 상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서 그냥 이렇게 놔두면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돌돌돌 말아요. 돌돌돌 말고 여기다가 보이죠? 빵끈 빵끈으로 고정을 시켜요. 그러면 물이 어디 안 가고 이 안에 있겠죠. 아니면 한번더 이렇게 남으면 이렇게 더 돌려서 한번더 싸주고 이 안에 이제 흐르지 않고 이 안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얼음이 깨져도 몸에 안 묻겠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침투 안 되고요. 물이 안 묻고 요렇게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얼음팩을 여기에다가 말아요. 이렇게 말면 이 부분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마에 이렇게 오게 해서 이렇게 머리에 둘러요. 머리에 두르면 아무래도 머리에 열을 떨어뜨리겠죠. 그죠?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여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손수건이 짧을 경우에는 이제 짧잖아요. 그러면 스카프로 이용하면 돼요. 커피를 이용해서 이렇게 싸서 머리에 딱 눌러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두통도 덜하고 머리에 열도 덜 올라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에 혹시 차가운 거로 인해서 머리가 띵 한다든지 그 부분이 동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손수건이나
일반 거즈를 좀더 대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여름에 일을 하셔도 뭐 훨씬 두통도 덜하고 열 올라가는 것도 덜해요. 이런 식으로 머리에 불꽃 묶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묶어줘요. 목 밑으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해요. 되죠? 이게 저만의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하도 더운 데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볍고 뭐또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용해요.